박사님, 그러면 단오에는 씨름을 하고 그네뛰기를 하고 그런 놀이를 많이 하던데 하지, 여름이면은 땀이 나고 너무 싫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놀이를 했나요? 네, 사실 그 단오가 드는 음력 5월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절기예요. 그런데 이 단오쯤 되면은 이 전염병 그러한 것들이 유행하게 하는 시작의 달입니다. 그래서 이 5월 달을 악월이라고 했어요. 나쁜 달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씨름이라든지 뭐 그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을 튼튼하게 하게 해서 뭔가 이 더운 여름 또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물론 씨름은 단오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씨름대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또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풍습은 없나요 혹시? 그렇죠. 우리 여인들이 뭐 이렇게 창포물로 끓인 거를 뭘 머리를 감거나 이러면 뭐 한 해 동안 부스럼이라는 것이 나지도 않고 또 이런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목욕을 통해서 몸을 깨끗이 하면서 또 건강도 지키고 또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방식이었고요. 또 하나는 여기 창포 같은 거 뿌리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그 창포는 향이 아주 잘 납니다. 좋습니다. 그거를 이제 비녀를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수복, 오래 살고 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거기다 연지곤지 알죠? 빨간색 그걸 하거나 아니면 붉은 그 모래에서 그 갈아서 낸 그 주사라는 그런 색깔 붉은색을 거기다가 칠한 다음에 이 머리에 비녀로 꽂으면 어떤 붉은색이 악의 기운도 몰아낸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이렇게 바라는 염원에서 이런 치장을 했습니다. 이 여름에 다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요. 네.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더워요, 더워요. 단오에 혹시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시나요? 단오에 선물이요? 네.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. 아, 우리 현탁 씨 지금 뭐 하고 있죠? 저 지금 부채질 하고 있어요. 이 단오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바칩니다. 그러면 임금님이 그 받은 부채를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또 신하들은 또 집에 있는 가족, 친지들한테 나눠줍니다. 또 민가에서도 또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생색을 내기도 했어요. 그만큼 이 단오에 이 부채를 선물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부채질을 해서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내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군요.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러면은 단오에는 날이 더워서 시원한 걸 먹고 싶을 텐데 그런 풍습 같은 게 또 있을까요? 네. 이 단오가 이렇게 되면 빨간 이 앵두가 무르익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앵두를 따고 씨를 빼서 얘를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둬요. 그랬다가 이제 오미자도 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자 차에다가 앵두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청량 음료가 되는 겁니다. 이 청량 음료로 이 앵두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앵두와 오미자차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군요. 네. 우리 한잔 마셔볼까요? 너무 좋죠. 짠! 감사합니다.